안녕하세요. 얼쑤 우리가라 김인아입니다. 거문고와 더불어서 가야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손꼽히고 있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 덕분에 다른 악기와 함께 합주를 해도 잘 어울리고 이 독자적인 연주 형태인 산조로 연주를 해도 손색이 없는 전통 악기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이뇨나 단가 그리고 판소리의 한 대목을 부르는 가야금 경창은 가야금 연주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대사슴놀이 가야금 경창 부문 차상을 수상한 이용우 씨의 무대로 얼쑤 우리가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가야금 경창의 구성진 소리 지금 만나보시죠. 그때여 준양모 치는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나 울음소리가 장차 길어지니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모친이 나온다 허전일 일쳐놓고 쌍초머리 조마 없이 나온다 준향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준향 모친 기가
언어가 불손 전가 착 시옵고 흉 든가 노루장 화가 음란어 한우어이 들어이고 이봉변을 주라시오 사랑 얼지 잠시도 돋지 않고 주의 아장 전 어루다 발경에 가시지에 욱 뛰어버리시니 강유의 천만 사들 사는 춘풍을 잡고 내 따로 같은 화용신 무득 장춘철 소들과 공난이 백수되면 오시오 부지내라 전통민요의 날이랑은 지역마다 모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 민요인 긴 아리랑은 아리랑에 비해서 곡의 길이가 길고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긴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느린 장단에 맞춰서 저음과 고음을 두루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르기 쉽지 않은 민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은 부르는 이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전주 대사슴놀이 민요 부문 차상을 차지한 최윤선 씨의 무대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서를 대변하는 민요가 아리랑이라고 한다면 이 춘서위로는 살풀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살풀이에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리고 한과 서러움, 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요. 오늘 얼쑤 우리가락은 전주 대사슴놀이 무용부문 차상을 수상한 최정윤 씨의 살풀이 춤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멋진 국악 무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